선택을 타인에게 위탁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? 선택에 있어서는 책임이 따르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을까봐 타인에게 선택을 위탁하진 않나요? 그래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다수나 타인을 비판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. 난 그저 한번 속은 거니까요.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같은 상황에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선택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질문과 답답함을 드리는 것 같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이런 주제는 욕먹기도 딱 좋고 각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맛집이라고 해서 가는 곳 만족하신 기억 있으신가요? 광고를 받고 블로그 쓰거나 체험단을 쓰고 여러 개 아이디 만들어서 직원이 홍보하거나 품평 알바를 하거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? 정말 맛있는 맛집도 존재하지만 맛이 없는 곳도 너무 많이 나와요. 맛집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.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전 제가 가본 곳만 써요. 제 기준에서 맛이 없다면 쓰지 않습니다. 제가 나중에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거죠. 친구랑 길을 가다가 줄 서 있는 곳 보고 저기 뭐야? 라고 물어보면 맛집이래 라고 친구가 말해줍니다. 궁금해서 가보긴 하는데 만족했던 경우보단 그저 그런데 줄 서서 먹을 만큼 가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. 옷을 사러 가도 저는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.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고르고 그 상품의 가치를 제 스스로 가격으로 정합니다. 가격이 비싼 명품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으면 사지 않습니다. 명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떼고 그 제품만 순수하게 봅니다.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다 보면 쉽게 사게 되고 세일이라고 하면 더욱 못 참고 소비를 했었습니다.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런 느낌? 정작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한 옷만 한가득이었어요. 그래서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상품을 바라보니까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. 얼마 전 서점을 갔다 왔는데 베스트셀러 책들만 입구에 모아놨더라고요. 왜 베스트셀러일까? 많이 팔렸으니까. 누군가는 샀으니까. 그래서 베스트셀러 아닌가요?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좋은 책일까?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다수의 의견이 곧 나의 의견이 되었을 때 앞에 이제 몇 장만 읽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책의 본질은 지식과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책은 그냥 종이 묶음인 거죠.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로 표지판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금세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표지판을 봐야 합니다. 아니면 다음 표지판을 계속 찾게 되죠.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무언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면 선택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시간도 절약하면서 선택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. 분명히 장점이 있죠. 하지만 그 선택이 늘 옳다고 확신해서는 안 될 거예요. 가이드라인은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초반 자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. 특정한 일에 있어서 아예 전무한 지식 수준으로 시작할 수 없으니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시작하는 그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. 하지만 대형 유튜버가 썸네일 결정하는 법, 유튜브 조회수 오르는 법, 검색하는 빈도수가 많이 없겠죠. 자신의 채널 성장에 더 집중할 겁니다. 부자가 복권을 사는 빈도수도 적겠죠. 로또 1등이 꿈이 아닌
현실 가능한 금액일 테니까요. 자신이 구성해 놓은 수입 파이프라인에 더 집중할 겁니다. 우리가 여행을 가도 같은 곳을 패키지로 여행을 갔을 때와 개인이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는 다르죠. 패키지로 여행을 갔을 때는 큰 관광 명소나 각 나라 지역에 대표되는 것들을 둘러보다 오기 바쁘지만, 같은 곳을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다양한 경험으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죠.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요. 선택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까운 곳을 돌아갈 때도 생기지만 더 많은 경험과 유연한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날카로운 경험보다 넓은 경험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삶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. 이 선택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쉽게 가지 않고 너무 돌아서 간다라고 볼수 있어도 그 돌아서 가는 것까지 제 선택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꼰대 같은 아재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, 만약에라도 선택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, 자신이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,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.